야, 너무 이쁘다. 뛰려고 준비하고 있네, 지금. 저희 메인 암컷, 다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아. 아니, 너무 멀쩡해 보여. 팔다리 다 붙어 있고, 꼬리도 네. 붙어 있고. 제가 병원 좀 데려가. 아니, 저런 애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상경한 다음에 이제 구독자 방문기를 촬영하러 왔는데, 와, 지금 여기가 완전 산속이죠, 산속에. 당황스럽네요. 이게 뭐 거의 시골 수준이라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마이크 좀 끼고 촬영 시작할게요. 네. 제가 오면서 좀 놀랬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파충류족 김군. 아. 하지 말라니까. 파충류족 김군 채널에서 열심히 영상을 보고 라이브에도 참여하고 있는 구독자 크러셔라고. 크러셔님. 네네. 그거 말고 있잖아. 그거 숨기는지 말고 솔직히 말해요. 자기입니다. 야, 나 이렇게 정상인 줄 몰랐어요. 나방에서 채팅창에서 거의 반 고라이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키보드만 잡으면 그냥 약간 눈이 살짝 돌아가. 온 김에 키보드 좀 박살내고 가야겠다. 자, 일단은 왔으니까 우리 파충류 찍으러 왔잖아요. 네네네. 파충류 어디 있죠 지금? 2층에 있어요. 아, 2층에 있어요? 네네네. 올라가 보시죠. 네. 와, 집이 진짜 멋지다 이 안에. 어떻게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아, 잠깐만, 여기로 들어가야 돼? 아니, 그렇게 숨기고 들어가야 돼? 아, 예. 네. 아,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나 등에 담 걸려가지고 지금. 아. 우와, 미쳤다, 이거. 겁나 크네요, 진짜. 네. 여기는 이제 모니터 두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와, 이게 비바리움 사이즈가 제 키보다 더 커요. 한 1m 9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와, 이게 그 사모님한테 크레 키운다고 구라치고 만들었던. 아,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비바리움의 주인공은 네. 걔 아닌가요? 그쵸, 그쵸. 아, 이름이 크랙이는 합니다. 아, 이름이 크랙? 예, 예. 아, 얘가 크고 얘가 랍니다. 얘가 레고. 아, 레고. 아, 예, 얘가 큽니다. 예. 나 팔고 있네, 진짜. 와, 근데 얘 모니터 진짜 예쁘다. 얘 이름 뭐예요? 네, 스파이니넥 모니터라고요. 뭐, 비주류까지는 아니고, 그냥, 잡도마뱀? 잡도마뱀 축에도 못 끼는 애들입니다. 네. 라방에서도 나왔었잖아. 네네. 원래 식물이 좀 많이 식재돼 있었는데, 네. 다 부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옆에 이거 폼으로 다 쏘아서 만드신 거죠? 이거 이제 아이소핑크라고 그 이제 단열재. 아, 단열재. 네네. 그걸 이제 깎아가지고 겉에 칠해서. 만드는데 며칠 걸렸어요? 한 2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네네네. 아니, 근데 원래 비바리움 만든 거 이렇게 좋아하세요? 처음 만들어봤어요. 아, 처음 만들었어요? 네네. 어쩐지 그 구리들. 아니,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야, 이게 배너 보이시나요, 이게? 아, 이거 크레 매니아에서 협찬받으신 건가요, 혹시? 네, 제가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아, 좋아하는 카페요? 네네네. 뭐, 네가 만든 거니까. 이분 이제 크레메니아라고 네이버 카페인데 스피드 개코 전문 카페예요 여기가. 저희 라방에서도 배너 이렇게 걸어드린 이유가 워낙 불쌍해서. 아니 농담이. 도와주십시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이야, 잠깐만 있어봐. 오, 우와, 이게 그 라방 사연에서 봤던 그 풀티그로 가득 찬 벽 한쪽이 전부 다 풀어져 있고 에어컨 이렇게 달려 있고. 와, 서큘레이터. 이게 진짜 크레 전문적으로 키우신 분 아니랄까봐. 와, 뭐 하시는 분이죠? 낚시꾼인가? 낚싯대 겁나 많네 이거. 루어 낚시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비싼 것 같은데 보니까 낚싯대들. 아닙니다. 그냥 뭐 만 원, 2만 원 합니다. 사모님이 알고 있는 가격 기준 아닌가요 혹시? 아, 그렇죠. 이건 편집해 주세요. 네. 얼마 전에 그 비어디 드래곤을 데려왔는데 아직 비바리움을 제가 못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 다루는 게 낯설어가지고. 이게 티알비노. 네, 맞습니다. 헤테로즈가 들고 있는. 네. 아, 이 친구구나. 비어디 귀엽긴 귀여워요. 귀엽더라고요. 이제 먹는 것도 잘 먹고 잘 싸고. 네.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생각보다 아직은 작아서 맞아요. 괜찮더라고요. 네, 네. 크고 나면 출력이 좀 좋아져요 애들이. 크면 어떻게 뭐 마당에서 키우던가. 여기 이 특별하다. 피규어 되게. 처음에 이 크레 피규어 때문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거를 사고 나니까 또 이제 다른 시리즈들이 이제 또. 이거 국내 제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작가분. 이야, 이거 진짜 있어요. 퀄리티 좋다. 이거 대당 얼마쯤 해요? 이런 거? 1,000원, 2,000원 합니다. 아, 그, 진짜, 씨. 다 해서 한 7만원 정도. 이거 사모님이 가격 아예 모르는구나 보니까. 아, 근데 진짜 예뻐요, 이거. 계속 지금 중국에서 오고 있는데. 아, 시켜놨어요? 네, 와이프는 이제 이게 단줄 알고 있는데. 이미 옛날에 결제를 해놓은 거라서. 생명이 상황에 계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즐거운 거 뭐야. 대박이다.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생각보다 이쁜 애들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마리 없습니다. 몇 마리는 없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핫한 모프는 다 있는 걸로 알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뉴칼레도니아 종인데 슈퍼푸드로 많이 키울 수 있잖아요. 뭐 이게 입문하시기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격은 또 그렇지 않고. 아 그렇죠. 요즘에 인기가 많아진 만큼 또 이제 몸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여기 다 합치면 웬만한 지방의 아파트 한 채. 내가 이분을 좀 찍으러 와야겠다 생각해요. 환경이 보시면 우리가 진짜 팁이거든요. 에어컨은 뭐 기본이긴 한데 여기 서큘레이터 있잖아요. 요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서큘레이터만 세 개 있는데 이게 환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내가 봤던 환경이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그래도 공간이 작기 때문에 예의가 너무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으니까 다 보기는 좀 그렇고 한 몇 마리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냥 뭐 조금만. 코골이지 너무 좋다. 제가 데리고 있는 애 중에 이제 제일 뽀얀 친구고요. 야 이게 릴리 화이트인데 커버리지가 엄청 좋네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이 친구는 이제 크레 모프 중에 릴리 화이트라는 모프고요. 모프라는 게 변형, 변형됐다 이런 뜻인데. 예. 제가 이 친구를 3g대 데려왔는데요. 예. 예, 뭐 제가 해칭한 개체는 아니고 데려온 개체인데. 네. 어렸을 때 3g대 딱 이 까만 부분이 요만큼 있어가지고 아 이 친구는 이제 크면서 다 덮이겠구나. 근데 너무 정직하게 커가지고 그대로 컸구나. 예,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먹고 싶다. 얘도 똑같이 릴리 화이트 친구인데요. 이름이 마스네요? 예, 이게 제가 좀 이게 안 좋은 보지 코인 하셨었구나. 아닙니다. 화상 달라고 했었고요. 아, 저는 이제 코인 뭐 주식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아, 예. 우와. 이 친구는 아까 처음에 먼저 보여드렸던 친구보다는 약간 노란기가 있는데요. 도살이 예뻐서, 체형이 예뻐서 좀. 근데 이게 릴리 화이트 퀄리티는 단순하잖아요. 이제 4차 형질 흰색이 얼마나 많이 덮고 있느냐. 예. 딱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워낙 이렇게 다 가득 차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야 너무 이쁘다. 뛰려고 준비하고 있네 지금. 저희 이제 저희 메인 암컷. 다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아. 너무 멀쩡해 보여요. 팔 다리 다 붙어 있고 꼬리도 붙어 있고. 그냥 병원 좀 데려오고. 잠깐만요. 진짜. 빨리 가라고요. 번식하고 있는 친구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보지코인은 떡나겠지만 그래도 개체는 이쁘니까. 오늘 뭐 엊그저께 플렉스 하나 했다면서요? 원래 제가 이제 성체를 맥시멈 12마리로 잡고 이제 크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크레 키울 때는 막 무지성으로 막 경매 낙찰 받고 막 미국은 베이비 데려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이게 크레가 세 자릿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크레를 그렇게 키우려다 보니까 지금 백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였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제 잘 관리하려면은 소수만 잘 키우자 그 마인드여가지고요. 야 이거 아젠틱 요즘에 이 정도 사이즈 데려오기 되게 어려운데. 아 요즘 너무 몸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인들 보시면 이거 가격 들어가면 놀라실 거예요 아마. 진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진짜. 와 어마어마해요. 이 옆에도 한 마리 더 있다고. 네 이게 이 친구는 조금 더 작은 친구인데요. 한 마리만 데려오면 좀 외로울 것 같아서. 핀잔틱이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핀스트라이프 아젠틱 약자로 이제 핀잔틱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이쁘다. 디자인 잘 나왔네요. 아젠틱이 이제 아무래도 색소 결핍 개체다 보니까 적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소가 없다 보니까 3차 형질 그러니까 흰색깔 빼고는 얘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파이어업이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파이어업 된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제 이틀 차예요. 적당히 하세요. 아 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쭉 베이비 드릴 거예요. 그래 많이 안 찍을게요. 이제 그만 찍을게요. 크레스티드 개코라는 동업에 빠져가지고 카페까지 창설해가지고 커뮤니티 활동도 왕성하고 계시고 이 크레 빠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처음에 이 크레를 키우기 전에 네. 친칠라라는 설치류를 키웠거든요. 집에서 키우고 한 두 달 만에 피를 토하더라고요. 목에서. 이게 털이 너무 많이 날리다 보니까 이제 뭐 알러지를 떠나서 그냥 이 알러지 수준을 넘어서더라고요. 털 달린 동물을 이제 함부로 키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뭔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서 찾아보던 중에 파충류를 알게 됐고요. 딱 그 당시에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가 있었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털 달린 생물 키우기 싫어서? 네, 키우게 됐는데 네. 어떻게 보니 하다 보니까 좀 개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럼 무슨 소리야 그게? 저도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생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 확실하고 그래서 좋아졌습니다. 네, 좋답니다. 촬영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혹시 우리 채널 통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요즘에 이제 파충류 토킹 분 채널이 좀 무섭게 급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마스도 그렇고 네네네. 아 보지코인 이상하게 제가 손대는 거는 좀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구독. 아니, 어, 아무튼 이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네이버에 크레미안을 검색하시면 카페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네.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은. 홍보하지 말고 이제 적당히. 아, 네. 네, 저는 이상으로 파츄리토 킹분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